정말 처음 보는 광경이자 저희 방송에서는 이제 여여 커플로서 아름답고 아주 활기찬 무대를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추시는 경우가 뭐 대회 나갈 땐 이렇게 안 하죠? 오히려 대회에는 여여 커플이 있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. 오, 그러면은 남성 커플이랑 이렇게 참가를 했을 때랑 어떻게 점수 매겨지는 방식이 좀 다른가요? 글쎄요, 제가 심사위원회 있을 때는 네. 이렇게 어떤 구분은 없어요. 네. 이렇게 그림을 보고 그렇기 때문에 여여가 점수를 더 먹고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. 네. 파트너를 구하지 못했을 때 여여로 나오지 않을까. 그 저는 그렇게 생각해 동사무소 봅니다. 같은 데서 네. 이렇게 하게 되면은 네. 남녀 비율이 안 맞으니까 네. 동사무소 같은 데서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맞아요. 많아요. 동사무소요? 네. 아,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센터. 배울 네. 때. 혹시 네, 문화센터 같은 문화센터. 데서는 네, 제가 올해 20대라서 동사무소 잘 몰랐습니다. 자, 이번에는 또 어떤 시연이 기다리고 있는지요?